댓글 좀 읽어볼까? 보여요? 혹시? 오늘 그리고 크레이프 먹었어요. 맞아요. 딸기랑 치즈케이크. 뭔가 저희 치즈케이크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치즈. 설. 빙수 먹을 때도 항상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. 편의점! 편의점은 필수여가지고 필수. 또 왔어요. 일단 소개를 해볼까요? 수아가 소개해준 아이스티인데요. 논슈가. 논슈가. 토스티! 아,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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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진짜. 채원 언니 6명. 채원 언니 6명! 채원 언니 6명! 채원 언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맛있죠 이거? 너무 맛있어요? 이거 맛있어요? 진짜? 이거 무슨 맛이야? 이거 과자? 샐러드! 샐러드! 이게 샐러드 맛이래요! 샐러드! 아 이건 맛있는 샐러드. 댓글이 뭔가 우리가 이제 비해 할수록 댓글이 엄청 빨라지는 거 같잖아. 맞아요. 안 돼. 왜 웃어? 왜 웃어? 웃어. 왜 웃어? 진짜도 오랜만에 일본 가잖아. 어때? 맞아요. 도쿄 가는 게 많이 안 가봤어요. 아 진짜? 갔는데 오사카보다 덜 알지. 네, 맞아요. 그래서 멤버들이랑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몰라요. 그래서 물어보면 차야 뭐 여기 오면 뭐 해야 돼? 저도 그러게요? 몰라요. 저도 몰라요. 고기 먹을 때도 일본 오면 무슨 고기를 먹어야 돼? 그러게요. 일단 먹어보고 일단 지켜볼까요? 같이 알아가 보죠.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스파이 패밀리 얘기가 있었어. 오늘 버스에서 스파이 패밀리 얘기했었는데 언니가 봤어요.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봤을까 했는데 우리가 일본까지 안 봤는데 저희 진짜 진심으로 추천해주셨어요. 진짜 추천해. 진짜 너무 재밌어. 어디까지 봤어? 다 끝냈어? 1화까지 못 봤어. 1화까지? 그만큼 좀 인상이 깊었다는 뜻이겠죠? Coffee or tea? 커피, 커피. 나도 커피. I like coffee. 하지만 지금은 티를 마시겠어요. 갑자기 뭐야? 캡처 타임 가질래요. 뭐랄까? 아우 저 이거 채원 언니 그거 아니야? 채원 언니 항상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웃는 게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남직사 찍을 때 비하인드 같은 거 음성어 안 된 거 그걸 들으면 진짜 이게 들려요. 근데 나는 그게 안 돼. 웃어라고 하면 아! 이러셔가지고 찍을 수 없는 얼굴이 돼. 근데 그런 괴담 있잖아. 호텔 끝방에 귀신 있다고. 그 끝방 누구게요? 있어요? 채원 근데 혼자야. 혼자!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닌 거야. 언니 보고 있어요? 괜찮아요? 괜찮죠? 아침에 다시 볼 수 있는 거죠? 그게 혼자. 근데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. 귀신이 있다고. 그니까요. 땀도 나. 소름 가슴 쏘네. 좋아하는 스타벅스? 아 스타 음료는? 다음에!